대부분 어머니들이 임신을 하면 축하를 받습니다. 야, 결혼하여서 아기를 가지면 얼마나 경사스럽습니까? 그래서 외식도 하고 축하도 받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기 예수는 특별한 아기였지만 누구에게도 행복한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가 요셉의 족보상으로 자식이지만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축하받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오늘 본문 1절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1절로 16절까지 요셉까지 낳을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1절로 16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으로 하여서 이렇게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의미는 마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하면서 특별히 예수의 탄생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는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되 육은 더러운 것이다.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육체가 없는 영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는 인간이었고 껍데기뿐이지 그 기능은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와 신천지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적인 피조물에 불과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인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가지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 예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했고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져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으로 죽었을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라고 어머니 마리아라고는 기록했지만 아버지 요셉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약정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사돈 관계를 맺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정을 했더라도 약혼을 하기 전에는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남편이고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부르고 아내라고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지만 동거, 함께 잠을 자거나 함께 동거하지는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신부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야지 정식적인 결혼이 되고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은 하였지만 동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정식 결혼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중간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네, 함께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잉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임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성령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쉬운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는 아멘인데 더 쉬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더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에 의해서 주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기다리면서 언제 결혼할까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남편 요셉. 오늘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태가 기록한 책인데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에 놀랍고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배신감도 들고 마음에 답답함이 들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 요셉은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신명기 22장 23절에 약혼 과정에 있는 사람이 부정을 행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랬거든요. 이걸 알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섭섭하지만 마음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요셉은 율법을 자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결정 때문에 마리아도 살 수 있었고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이 행한 일은 의로운 일로 신중히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황이 분명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결정하거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먼저 침묵하며 한 번 더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침묵하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습니다. 옳고든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순간 욱하는 행동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어서 중요했던 요셉의 역할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걸 과연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않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신앙이 조금 지나고 교회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핵심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배 초입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나와서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에 대해서 말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계획이 21절이죠.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의 날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예배 시간에 안 들고 열심히 들어도 옆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 죄를 위하여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일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힘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으신 이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대제사장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내고 아무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누구든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가져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신다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요셉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요셉에게 확신된 말씀을 줘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말씀을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몸에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세심하게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새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인생 가운데 혼자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만 열심히,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라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주어서 구원을 주신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속에 그대로 계셔서 내 마음의 실패와 고민을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고민과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표적의 표적입니다. 주님이 700년 전에 예수 탄생에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표적이지 이 땅에 다시 되풀이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외 여자 혼자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동정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받아야 되는 것이지 단 한 차례 하나님이 예언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표적으로서 한 번 동정녀 임신을 허락한 것이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여자아이가 다 고민을 말하기를 자기가 동정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동정녀 임신? 뭐지? 하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동정녀 임신이 어떻게 쓰레기통에 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한 번의 표적과 기적이지 결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함께 이룬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조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냥 지나가는 조연에 불과하지 결코 주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사용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했다면 누가복음은 여자, 죄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됩니다. 마리아를 관점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를 설명할 때에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된 이야기가 본문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생각할 때 섭섭함이요 배신감이요 믿을 수 없는 여인이라 생각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탁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로 결정한 요셉은 행동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 자,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저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이 행하는 일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아주 신중했잖아요. 아주 신중했어요.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요.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할 때는 즉시 그 일을 행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 조연이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면 즉시 행합시다. 네, 그렇게 안 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면 즉시 행합시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25절 말씀이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5절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동침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었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메시아를 품고 메시아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는 일까지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였지만 통로는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로는 통로지 통로가 추앙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통로는 통로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를 품고 태어나게 했다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성모로 추앙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오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기도하거나 주님과 같은 중보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는 계속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에는 동정녀 계속설을 주장합니다. 예수 마리아는 계속해서 동정녀였다. 그래서 무호하고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기도하면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지 않냐? 예수님 어머니께 기도하면 그래도 말 잘 해주면 응답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잘못 해석해서도 안 돼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기록만 봐도 아, 그 이야기는 다 허황된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해야지. 오, 당신은 우리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역할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인생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를 경배할지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진정히 소망을 둘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 헌신하고 소망을 둬야 이 세상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을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받으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람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조연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일으키시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명확해야 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명확해야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했으면 그 결혼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인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잘 알고 난 요셉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즉시 순종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